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미향 논란에 대해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. 기부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. 이용수 할머니나 윤미향 의원,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. 손영일 기자입니다.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첫 폭로 기자회견 이후 32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.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국군이 지켜줘야 합니다.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은 평가하면서도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.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. 시민단체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기부금이나 후원금 횡령을 막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.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며 예우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용수 할머니를 각별히 챙겼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특별한 손님으로 대우했습니다. 이 할머니도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. 누가 이 기름기를 씌워줬노 하면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씌워주셨다 하는 걸 꼭 전하겠습니다. 문 대통령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해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활동가라는 표현으로 노력을 평가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손정일입니다.